전 세계 에너지 위기로 인해 이번 겨울 전력 에너지 부족이 걱정되시나요? 핫한 정책을 쉽고 빠르게 김소통의 1분 정책.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가 예상되는 올해 겨울. 갑작스러운 한파나 연료 가격 폭등 등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전력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 특히 다가오는 1월 셋째 주는 사람들이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단단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신한울 1호기 등 신규 원전을 가동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대 9.8기가와트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합니다. 또 이번 겨울 내내 전력 수급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수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합니다. 가정에서도 실내 적정 온도 준수하기, 불필요한 조명 끄기, 내복 입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주세요. 핫한 정책 알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!